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소원을 적고 말해보면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안, 가족들의 건강이 제일 높은 순위에 올려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한 제일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병든 가정, 남몰래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아예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 가정이 심지어 감옥 같다고 말하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까지 합니다. 성경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정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가정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되어 버렸고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 때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부부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33절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였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준이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만큼은 사랑해야 되지, 사랑으로 만난 배우자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애씁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자신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어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보다 존경이 더 어렵죠. 뭐 좋아하라고 사랑하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존경은 안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남편을 존경하셔야 자녀들이 존경합니다. 남편들이 존경을 받고 가장의 존경을 받아야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존경받는 남편을 이루기 원하고 자녀들이 적어도 아빠를 존경하기를 원한다면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장 1절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이 잘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꾸려가는 것도 힘든데 병든 부모 간호해야 되지, 때로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야 돼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 돌보시냐고 섬기느냐고 힘드냐고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못하면 핀잔만 듣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정말 대가 많이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사람들에게 핀잔은 들지 몰라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픔을, 너희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들은 자녀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시편 127편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자녀, 축복인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아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는 때때로 징계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할 때 부모는 감정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감정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하면 징계가 아닌 폭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성경 잠언서 29장 15절은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두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 심한 자녀 과잉보호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방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랑,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도록 날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녀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가정 우리 다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가정이 복 있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십시오. 남편 아내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